누가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예, 임자. 을사. 거의 울린다. 정유? 정유? 네. 신해. 10대 운이요? 남자, 여자? 남자요. 몇 살? 51세. 10대 운. 나머지 선생님들 10분간 휴식.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혹시 이해야 선생님 입장하셨어요? 창원의 이해야 선생님 입장 안 하셨어요? 아니 이해야 선생님이 창원에 계시는데 전번에도 진영 단감 한 박스 보내고 우리 수강생들이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금방 또 두 박스가 도착해가지고 좀 쉬는 시간에 우리 수강 도반님들 그거 맛있게 좀 먹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통변 들어갑니다. 임자년에 을사월에 정유일에 신해시에 태어난 51세 남자 사주예요. 정유일주가 사월에 해시에 태어났어요. 할 일이 뭘까요? 재가공. 재가공이에요. 처음엔 을목 보다가 나중에 재가공 사주. 정화로 신금을 재가공하는 사주. 자, 처음에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화로 신금을 재가공 또? 재가공은 안 되고 그냥 을목 키운다. 을목 키운다. 처음에 을목 키우다가 나중에 재가공. 을목 키운다, 신금 재가공한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을목을 키우려고 보니까 을목이 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근이 그렇죠. 없으면 그냥 꽃이야, 꽃. 꽃인데 해시에 정화로 키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화가 달도 되겠죠. 해시니까 달도 되고 아니면 난로도 되고 사월이니까 열이니까 난로도 되고 뭐 하여튼 뭐 달맞이 꽃이라고 보면 돼. 근데 촛불도 어떻게 됐어? 임자가 큰 있으면 이거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꽃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아니요, 못 지요. 전부 꽃잎이 다 떨어지는 현상이야. 폭우에. 그리고 또 수생목, 목생화 하니까 오히려 제 위에서부터 조상 자리에서부터 전부 상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어디 가나 윗사람들한테 이쁨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정화가 뭘 깔고 있어요? 유금 생지를 깔고 있고 또 문창승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생지를 깔고 있으면은 청명하고 인물 좋고 문창승도 역시 청명한데 경신이 있는데 투출을 했어요. 지금 말년에 가르치는 쪽에도 가능해. 근데 신금은 또 촛대도 되는데 촛대에다 촛불을 켜놨어. 여기에다가 무슨 기문 하나 있으면은 무속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 기문 자유파도 되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약해. 근데 새하고 요 사이에 또 뭐가 술. 술이 공엽이 돼 있어. 근데 음양 기인이 다 있죠. 네. 기인이 두개다 있죠. 네. 이런 거다 있는 것은 오히려 안 좋아. 기냐, 음이든 양이든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화가 생지를 깔고 있으면 정신력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 황금 촛대에 촛불은 꺼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력이 강해. 그래서 정화가 유월생들은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유월이 월지니까. 근데 일단은 문창생인데 투출해서, 가르치는 쪽에도 인연이 있는데, 신이란 글자가 역학이거든. 혹시 역학, 그리고 술토가 공엽되어 있으니까, 술에 천문성이 있으니까,
이게 해수가 관이니까 손님들 많고, 아마 역학인이 아닐까, 이렇게도 추론이 돼. 추론이 돼. 근데 병화는 다 알고, 신자진의 오는 뭐예요? 12지 신살. 월살은 별 의미 없어. 재산. 대운은? 오인시오, 거울 보기 좋아한다. 경술 대운. 연지 자오충. 자오충. 오늘 뭐, 충이 잘 나오네. 아까부터 계속 충 나오네. 그러니까 부모 문제 있겠다. 네. 신자진의 사유충, 신자진. 부모 문제가 있을 소지가 굉장히 높다. 자. 신금을 재가공하기 때문에 정밀 부품이라든지 어떤 금은 세공 가공도 되고 아니면 역학 강의도 되고 또 술토가 공역되어 있으니까 생각지도 않게 역학 공부를 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이것은 일천면 을목 키우다가 그러니까 을목 키울 어떤 예술적인 쪽에 아니면은 을목이 어린이 있고 그런 쪽에 일을 하다가 아니면 또 정님 합을 했잖아요. 임자가 국가기관이고 양인이니까 큰 조직이나 국가적이나 큰 조직에서 일을 했다고도 보고 근데 자유파가 돼서 올해는 못했을 것이다. 또 정님 합에 자유기문도 되니까 임자가 빨리 했으면 여가처가 될 수도 있는데 자유파로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다. 깨지게 돼 있다. 각방 쓰든지 떨어져 살든지 하다가 깨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도 봐. 이 사주 올려주는 선생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저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저기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재가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자동차 판금 도색을 하고 있어요, 기술로. 근데 예,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공부를 싫어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술을 안 했지. 예, 안 했어요. 식장 대우를 다 공부는 안 하지.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막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연애를 좀 열심히 하다가 일찍 결혼하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또 20대 초반에 바로 또 이혼했나 봐요. 그렇게 임자가 네. 맞네. 네, 임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또 자기가 결혼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처가 되면은 괜찮을 건지 물어보던데 만약에 두 번째 처가 되면은 신해가 되나요? 신해가 되죠. 신해가 그 되고 유중에서 신금 내놨고 세중에 임수하고 정림합을 하잖아요. 신뢰가 처가 돼. 아, 그럼 저기, 관계는 뭐 어떻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자, 해하고 유는 합이 없어. 무의 무덕이야. 근데 신금 입장에서 보면 정화를 싫어하잖아요. 네. 싫어하는데 신에 대우는 가면은 정화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겠죠. 따뜻한 난로니까. 경술 대운 자체로는 신금이 정화를 보면 예민하고 남편을 싫어할 수 있는데 신혜동 가서는 60이 가서는 남편이 굉장히 따뜻한 겨울로 들어가잖아. 겨울에 정화는 난로니까 남편이 따뜻한 난로 역할을 하니까 좋지. 그러니까 아, 그럼 여자한테는? 유중에서 신금을 내놨으니까 자식 자료를 내놨으니까 자기 처를 자식처럼 챙겨준다고. 자기 아, 그러면은... 분신이잖아요. 분신. 그러면 결혼을 해도 나쁘진 않은 건가요, 그러면? 네, 나쁘지 않아. 근데, 그러면은, 신금이 정화를 칠하니까 좀 그런 문제 있어도 신에 대운 들어가면서는 아주 사이가 좋아졌다. 아, 그리고 저기 내년에 개묘년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저기 내년에가 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병원을 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숨이? 네네. 숨 안 쉬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서. 폐에 문제가 있나? 폐? 아직 그 병원에 가본 상태는 아닌데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은 다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좀 이게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다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왜 안 쉬는지 뭐가 문제일까? 그 폐인 문제 아닐까? 요. 그럼 내년에 묘유충, 정계충 해서 뭐가 좀 안 좋을까요? 내년에는 이제 일주를 청극지충 오잖아요. 네. 그러면 돌발사고예요, 돌발사고. 돌발? 얘기치 않았던 돌발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 청극지충 하면. 그러면 관충? 관충이라 이게 그럼 직장 문제에도 될 수 있을까요? 이건 관충이라기보다도 천간에서 계수 뜨면 무조건 편간이면 구설이지. 관제 구설이지. 근데 관제 구설 계수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 중에서 나왔잖아요. 자는 내띠죠? 내띠잖아요. 내띠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관제 구슬을 듣는데 원인 제공은 내가 했다 그 얘기예요. 내 잘못으로. 내 띠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보면은 평소에 말을 이렇게 필터링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말 실수를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관제 구슬 뭐 그런 것도. 이 사람은 있을까요? 말이 뭐예요? 말이. 화생토가 있는데 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유가 문창성이죠. 문창성이 식신 역할을 해요. 식신. 화일간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유가 식신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유가 또 입이라겠죠. 네. 말을 잘해. 그런데 이 문창성 유가 뭐예요? 쌀쌀한 칼이잖아요. 계절로는 유가 그 한로 계절이고. 또 비수잖아, 칼이잖아요. 이 사람 말이 굉장히 칼 같을 거야, 아마. 그렇다고. 굉장히 칼 같아. 비수처럼 싸늘해. 말 조심. 글로 인해서 내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또 돌발사고 조심. 돌발사고 조심. 근데 아프면 당장 병원을 가야지 왜 내년까지 기다려요? 응? 아니, 병원을 가야 된다고 이제 저기 예약을 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예약하러 간다고. 근데 병원에 예약을 하러 간다고. 요즘엔 바로 가서 안 되잖아요. 본인이 가서 예약을 한다고, 아우, 좀 안 좋다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간다는. 내년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 자녀는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일찍 이제 결혼을 하면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본인이 저기를 앉는가 보죠? 본인이 양육을 앉는가 보죠? 네네. 그 부인이 키우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두 번째 혹시 재혼을 하게 되면 자식은 또 가실까요? 자녀가 있죠. 있어요? 왜냐면 혜중이 임수가 관이잖아, 나한테. 그렇게 자식 딸린 여자겠지. 자식 딸린 여자를 만나지. 혜중이 임수 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뭐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그 기술을 또 가르치는 것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 판금하고 도색하는 거를 가르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금이 판금이야. 아주 정밀한 거. 예, 기술, 손기술이 좋아서, 좀 잘 버는 편인가 봐요, 돈도. 공장도 있고. 천간에 투출했으니까 장인이야, 소문난 사람. 예, 예. 도색은 알겠는데, 판금은 뭐 어떤 거예요?
아, 판금은 그러니까 찌그러진 거 이렇게 피는 작업이 있어요. 네,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가공이네. 재가공을 하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까 재가공 누가 말씀하셨는데 진짜 놀랐어요. 재가공을. 그리고 어려서는 그 의사여서 그런가 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친구가 인물도 괜찮으죠? 예, 예. 잘생겼어요. 생지를 깔았잖아. 선생님, 유금이 도화살에다가 해수가 망신살에다가 그래요. 그런데 다 신금이 도화살이 신금이 나갔으니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연예 뺨치게 잘생긴 사람인데 딱 봐서는 정말 그런 일 안 하게 생긴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또 살더라고요. 예, 네, 돈도 그리고 또 잘 벌고 그러니까 인기 좀 이러다 보니까 여자 손님들도 많고. 봉장을 입고 쓰고 다녀요? 네? 목걸이 뭐 이런 금반지? 아니요. 그러면은 뭐 안 좋다고 해서 본인은 그런 거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신나는 사람이던데. 이게 보석도 된데 이게 천을귀인이잖아요. 보석이 천을귀인 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해. 반지, 목걸이 막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다니던데. 해수도 천을귀인 아닌가요? 해수도 천을귀인 맞지. 근데 음양귀인이 다 있으면 안 좋다 그 말이죠. 천을귀인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분이 처동업으로 지금 그 판금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 혼자. 인물이 잘생겼는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 돈도 잘 버는데? 아니요. 같이 살긴 하는데 이제 식을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냥 그, 같이 네. 살기는 하네. 네네. 아 동업이나 마찬가지네요. 동업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동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 이름으로 그 법인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아, 그럼 네네. 이 신금을 재강운데 신금이 처잖아요. 네, 결혼하게 네. 되면 이제 그렇게 같이 동업. 근데 활동 무대잖아. 활동 무대.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은 이제 이 사람이 하고 그 처는 그 저기 법인의 그 명의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 노래가 차니까 동업이지. 아, 그걸 동업이라고. 계속 해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하는 건가요?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이 일을 배워서 아니죠. 그 부인 될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안지가 1년 되니까 그 전부터 했으니까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부인 될 사람하고는요? 네네. 그리고 30대 중반 정도에 이 여자를 만나서 이제 같이 살고 있어요. 오랜 친구만. 오래 됐네, 그럼, 만난 지는? 예, 네, 이제. 근데 아기가. 아기 생길지 안 생길지. 그러면. 이제 자식 딸린 여자는 아니네. 여자가 그렇죠? 자녀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임수가 있어서 자식 딸린 여자로 봤는데, 그러면, 하나, 여자가 나이가 있을까? 얘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글쎄요, 뭐, 어리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일에. 그 여자 나이를 몰라서. 여자가 자녀가 없다면 날 수는 있지. 혜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잖아요. 날 수는 있겠어요. 여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여자 나이가 이 사람보다는 좀 어릴 것 같던데. 어리겠지. 그런데 저 선생님 책에 보면은요. 네. 정유일주가 월간에 신금이 투출하면은 그 처와 인연이 약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월간이 아니고 이건 연간 아니 시간이죠. 시간이죠. 그런데 예. 그래서 정화가 지금 신금으로 하면은 저게 저 사업
현재 사업도 좀 안 좋다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정화가 신금을 녹여버릴 때 이게 이 사주는 재가공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유. 녹여버리면 신금은 녹아서 물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재가공이다니까. 그러니까 월간에 신금 있더라도 신미 같으면 녹아버리겠지. 여름에 정화는 맹렬한 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신금은 회수로 깔고 있기 때문에 또 근이 있기 때문에 녹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밤이, 사업으로... 밤이라고, 밤에 정화는 달도 보지만 열로 보더라도 굉장히 약해요. 물론 사울이겠지만. 이거는 녹는다고 보면 안 돼. 사유합으로 봐야 돼, 재가공. 사유합으로 해서 재가공으로 보나요? 정화 신금을? 아니, 재가공으로 보나요? 신금이, 정화하고 신금이 관계해서, 네. 여름에 정화는 신금을 녹여서 물로 만들어버리니까 신금이 뭐겠어요? 폐잖아. 폐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사울은 그렇게 뜨겁지 않는데, 문제는 또 뭐요? 신금 여기 근이 있는 데다 해수를 깔고 있고,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화가 신금을 녹이는 게 아니라 재강공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신금이 근이 이렇게 있을 때는 재가공을 해요, 재가공. 사하고 상관없이. 여기는 자사로 가고, 여기는 해유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놓고 봐도 재가공이 눈에 확 띄잖아, 이거는. 신에서 유가 재가공을 보고, 사유는 아니고. 아,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유에다가 그 사람이 신의, 그 사람도 신의 월이죠, 아마. 신의 월인데, 굉장히 아직 그, 결혼을 안 했어요. 일주가 뭔데, 일주가? 일주가 정유예요. 정유? 예, 정유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제가공인데? 정유에다가 월이 신해라, 월이. 월이? 네. 월이 신해인데. 이것도 제가공이지. 여름이 아니겠지. 이거는 정화는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가 돼서 녹이지. 그런데, 저기. 일단 굉장히 바쁘게 살겠는데? 사업 바쁘게? 아니, 저기, 뭐야. 이렇게 그냥 공부, 했던 사람인데, 행정학,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요.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래서, 근데 선생님 책에 보면은, 정화가 신금을 하면 저게 부부궁에서 나갔는데. 여자를 올린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아, 이건 아니야. 세월이기 때문에. 세월의 신금한테 정화는 그냥 따뜻한 난로야. 그런데 여름에 정화는 아주 뜨거운 열로 변해서 신금을 녹여버리는데 근이 있을 때는 아니다니까. 이렇게 신이 여기다 근이 있으면 이렇게만 놓고 보라고. 이건 재가공. 선생님, 근데요. 이게 저기 60대 대운의 신해하고 또 이렇게 임자가 오잖아요. 다음 네. 저기 대운에. 그러면 정화가 막 꺼지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꺼지지는 않지. 유금이요. 정관하고 합을 했잖아요. 어떤 감투하나 쓸 수도 있겠지. 정화를 중이 쓰죠. 그죠. 난로라서. 감투하나 쓸 수도 있고, 자유파도 되고, 자유기문도 되는데, 이 대원 중에, 동네에서 축구회장을 할 것이고, 아니면 노인들 하는 거 뭐 있지, 이거? 골프 대신 하는 거. 아, 게이트볼. 게이트볼 이런 거. 게이트볼. 게이트볼. 정유인주는 절대 꺼지지 않아요. 정유인주는. 아, 그렇구나. 굉장히 그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면 어쨌든 저기 뭐야. 이번에 병원 갔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겠네요. 다행히.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선생님, 그 해자월에 가면 이 사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사가. 해자월에 가면 사? 예. 이 사월에
사해충? 예, 사가 약해진 자. 을신충, 사해충이니까 환경이 변화로 봐야지. 그때 신의 대운은 이제 그만둘 수 있지. 이분 서울에, 자, 봐요. 네. 여름에는 정화가 난로죠. 네. 난로잖아. 근데 밤일 때는 달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을목을 달맞이 꽃도 되는 거예요. 달맞이 꽃을 키웠는데, 폭우에 다 꽃잎이 떨어져 버린 현상이고, 그래서 신금을 재가공하고 있는데, 자, 신의 대운에는 겨울로 가면 정화가 따뜻한 난로로 변한다니까? 난로로 변하면 신의 대운부터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부터 인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면 따뜻한 난로가 오니까. 그래서 신금도 신의 대운부터는 정화를 반겨해요. 내 옆에 뭘 가져? 따뜻한 난로를 끼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네. 겨울에 난로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따뜻한 태양이 밖에 있어요. 밖으로 뛰어나가는 게 추운 데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난로가 남편이 난로 역할을 하니까 이 신의, 쳐도 신의 대운부터는, 60살부터는 남편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겨울에 정화는 소중하다고 했죠? 네. 아주 소중하다고 했지. 매력적인 정화다니까. 계절에 따라서 보시라, 그 말이에요. 정화도. 계절에 따라서. 선생님, 오미가 정화가 강해지는 거고 4월에는 조금 약한가 보죠? 그렇지. 4월에는 사실은 조우를 잘 안 써요. 화국을 짤 때는 조우를 쓰지만 오미월에는 조우를 확실히 쓰는 거예요. 4월에는 조우는 주변의 글자의 변화에 따라서 조우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4월은 대체적으로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초여름이에요, 초여름. 그렇잖아요. 네. 아, 선생님, 저기 뭐야? 중간에 공엽되어 있는 술토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술토가 상관이죠. 네. 상관은 별 의미가 없는데 이 술토가 불교도 되고 술의 천문성도 되니까 역학도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역학을 그다지. 네, 맞아. 아니 역학 그런 거 하는 건 아닌데 꿈이요 진짜 잘 맞대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그 꿈 얘기를 이렇게 직원들한테 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그래야 다 그렇게 들어맞아요. 너무 정화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화가 생지를 깔고 있으면 정신력도 강해지면 정화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감이잖아. 예감. 예감, 영감. 네, 맞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촉. 촉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꿈이 잘 맞아, 정화일관들. 근데 황금 촛대에다 촛불을 켜놨잖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꿈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 자아가 여가 있어 자유 기운이 있으면은 신들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기운 간살이 있으면은 아저 선생님 옛날에 예 황금 촛대에 항상 촛불은 켜놨잖아요. 아, 옛날에 귀신도 진짜 실제로 많이 봤대요. 그래. 아니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냥 뭐 소복 입은 여자가 그냥 쓱쓱 지나다니는 거 그런 것도 막 보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는데 네,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정화가 또 뭐라 그랬어? 정화가 또 귀신도 되는 거요. 여기 신도 귀신이야 신도. 이 신금이란 것도 귀신 신자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럼 여자도 그런 예감이 있을까요 그러면? 부인도? 신이란 글자는 새로울 신자, 귀신 신자에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도의 사주라겠죠. 첫 대에 촛불 켜놨잖아요. 선생님, 수월에 정화가 영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기 경술 대운이잖아요. 그럼 요 지금 그런 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슨 기요? 영기가 있다고. 아니 원래처럼 원래 있는 분이에요. 원래 있다니까 여기는 이미. 그런데다 공역도 있고. 운시가 병호가 또 예감 직감력인가? 이건 병호는 직감이지. 직감. 병호가 있으면 직감을 딱 보면 직감적으로 알아. 그 사람이 직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지력, 직감 뭐 이게 다 촉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선생님, 이분 유하고 해가 술도 잘 먹지 않을까요? 아, 저기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저기 뭐야 올 초부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모금도 입에 안 댔대요. 지금까지. 몇 개월을. 그리고 운동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헬스 같은 거. 그러니까 잘생긴 데다가 헬스까지 하니까 몸이 장난 아니게 좋아요. 어. 진짜 멋있어 보면. 예. 진짜 탤런트 뺨친다니까 그 나이에도. 10년도 젊어 보여요. 10년 정도. 건강에도 나는 문제 없으리라고 봐. 선생님 금년에 저기 정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니까. 정인합하면서 을신충해가지고 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을목을 충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그 숨이 차다고 하는 거는 근데 옛날부터 그게 있었대요. 한 15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그래 왔는데 요즘에 막 피곤하고 막 일을 하고 끝나고 운동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더 막 힘들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근데 요금이 항상 폐잖아요. 근데 신금 근데 이 신금의 문제거든. 신금. 신금의 문제인데 일지에서 나간 이게 뭐예요? 편재죠. 네, 편재. 정재문은 명줄인데 편재도 명줄 작용이 있어요. 편재도.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누가 처가 명줄이기 때문에 처를 굉장히 내 몸에서 빼놨기 때문에 내 분신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처를 굉장히 자식처럼 분신처럼 챙길 거라고. 네, 또 그런 것 같더라고 잘 챙기는 네. 것 같더라고요 마누라밖에 네, 모르는 잘 챙길 것 수밖에 없어 내 명줄이기 때문에 또 내 몸 나 분신이란 말이에요 내 몸에서 빼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게 신금의 변화를 보라는 얘기야 이럴 때면 신금이 병하고 뭐 병신 합고를 해보면 이때 문제가 돼 몸에 문제가 되나요? 근데 병원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지는 변화가 없잖아요 안 돼 예를 들어서 병인이 온다든지 인의 합급, 인의 합, 병신 합급 또는 폐는 병진 진에 기운 걸려보면 내 명출이 기신 홀린 듯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이런 애는 문제가 되지 이런 애 병원에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좀 결벽증은 있지 않아요? 아니 전혀 없어요 결벽증 없어요? 네,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던데요. 그 남들은 모르죠. 결벽증은 결벽증도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좀 그거 약하다고 봐야지. 붙어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아, 저 그냥 봤을 때는 털털해요. 오히려 그냥 음식 같은 것도 가리지 않고 먹는 것 같고 식당 같은데 가면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되게 이쁨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걸 뭐 딱 어떤 뭐 원칙을 세우잖아요. 세웠으면 죽어도 그걸 저기 네. 반드시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걸 그런 결벽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네 그런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세운 뭐 어떤 것이 있어요. 있으면 그건 죽어도 시키려고 한다니까요. 거기에 막 결벽,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걸 결벽증이라고 하죠. 어, 맞아. 그러니까 술 끓는 것도 그렇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술을 단 한 번도 한 모금도 안 마신 거 보면 그런 것 같네요. 부모님에는 문제 없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러니까 저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제 그건 일찍이 돌아가신다니까? 아니 일찍이가 아니고 작년에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는 그럼 다 잘 살았어? 네. 어머님이 12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8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좀 있으셨어요. 문제 없는 거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연세가 8살인가가 많으셨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좌우충 해도 문제는 없었네. 그렇네. 장남이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장남
장남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이 사람이 예, 장남 아니에요. 형이 있더라고요. 장남 아니니까. 근데 그 새로 만나는 같이 산 여자가 있었다겠죠? 초년에요? 아니 지금. 예. 예. 그분이 하고 몇 년 살았을까? 뭐 가만있어 봐. 40, 30대 중반이니까 무신년인가요? 20년이면 30대. 그럼 네, 그 여자는 저 결혼 안 한 여자였고. 예? 아,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러면 다시는 내일 나이로 봐선 좀 문제가 있으니까 혜중 임수 아까도 했지만 자녀가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도 해. 바다 밑에 숨겨놓은 자식 하나 있잖아.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결혼했든지 아니면 자녀를 하나 낳아서 어디서 키우고. 왜냐면 혜중 임수 분명히 있어. 자녀. 이 신금한테도 자기 자식이잖아.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조금 이상한 것은 30대 중반부터 살았는데 거기에서 난 자식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건지 그거 묻던데요. 아, 그때도 안 생겼는데 뭘. 그럼 지금 한 20년 살았는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때 그러니까는 그때는 본인이 안 가지려고 했었대요.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예, 아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길 수 있겠나 그걸.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저기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격각이라 안 될 것 같으네요. 술의 공망의 격각이라. 그것은 이제 저 여자분 사주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것까지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분이 저 자녀가 여하튼 있는 분이다. 뭐 그 정도가 나오는 거지. 그 세밀한 것은 여자 사주가 있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저 공부를 안 했어도 그래도 좀 큰 기업에 그 자기 기술을 갖고 좀 남 밑에 한동안 일했던 시절도 있지 않았나요? 저기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술을 일찍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걸로밖에 아직 모르고요, 저는. 그러니까 네. 20대 초반에는 어쨌든 노는 걸 좋아했대요. 연애하고 놀고, 그리고 이제 후반에 26 이후부터 기술을 배워서 조금씩 이제 다져 나갔던 것 같아요. 경미 대원에는 을모 꽃키운이라고 돌아다녔겠지.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을모 청춘사업에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였죠? 밤 늦은 시간까지 을목 키우느라고 청춘 사업에 다녔다고 보는 거야. 밤 깊은 줄 모르고. 진짜 아우 신기해.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네. 저기 운시 병신합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운시합은 안 봅니다. 아 예. 참 지지 충만 봐요. 운시 지지 충은 그 해당 육신과 이별수. 더 질문 없어요?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